할렐루야. 이 복된 아침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좋습니다. 큰 소리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좋은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참 멋지십니다 하고 칭찬을, 여자분들에게는 화장빨이 잘 바르셨네 이렇게 좀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다 한번 인사 좀 하시고 축복하시고요. 네, 이제 저를 보세요. 너무 부담스럽게 옆 사람 쳐다보면 부담스러워하세요. 여러분 제가 봐도 잘생기셨어요. 김포연구원교회는 얼굴 보고 성도를 등록시키든가 이렇게 말할 정도로 주변에 그런 얘기가 들리더라고. 어떻게 성도 이렇게 다 잘생겼냐, 예쁘고, 에? 면접을 보시냐고. 근데 비결이 하나 있어요. 우리 교인들을 이렇게 멋지게 만드는 비결은 은혜의 화장빨이라고 말이죠. 은혜로 화장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그 화장품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주단학 셀렉션 이런 거 있더라. 요즘은 뭐더라? 뭐 우리나라 화장품 중에 뭐 있던데, 우리 집사람이 쓰는 거. 에? 에? 뭐요? 설화수, 설화수. 에, 이 설화수로도 안 되는 그것을 이 은혜의 화장으로 여러분들을 아름답게 이렇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또한 하나님께서 작업하셔서 멋지고 아름답게 만들어낼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외모보다는 내면이 중요해요. 예. 요즘은 그 결혼 중매 회사에 여러분들이 가본 적이 없겠죠. 근데 그 가보면 조금 수준이 있는 중매 회사를 보면 그 중매 회사에 회원으로 가입이 안 돼. 하여튼 부모부터 시작해서 애모, 학벌, 뭐 스펙 막 말하는데 어렵게 말할 필요 없이 여기 있는 사람 거의 대부분 가입 안 된다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만큼 까다롭게 해가지고 중매를 해가지고 결혼을 해. 근데 또 금방 깨졌대. 왜 그래요? 그것은 애모나 스펙이나 환경이 그 사람을 그렇게 행복하게 만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우리 교회는 세 가지가 없는 교회예요. 예, 제주도에는 세 가지가 없다고 그러죠. 담장이 없고 또 도적이 없고 또 뭐가 없죠? 삼다도 삼무도 이러잖아요. 제주도를. 예, 잘 모르시는구나. 바람 부는 제주에는 돌도 많지만 맘 쉬고 온 아가씨도 맘 대요. 뭐 이런 거 있잖아. 에? 그럼 벌써 대답이 두 개 나오지. 삼다도는. 예, 바람과 돌과 여자가 많다는데 요즘 제주도에 여자 별로 없는 것 같아. 예, 감수강은 무슨 뜻이에요? 감수강. 여기 제주도 고향인 사람 없어요? 가십니까? 그런 뜻이에요. 혼자 없어, 예. 감수강, 감수강. 날 어떡할래, 감수강. 이 노래 아시죠? 예. 가십니까? 그런 뜻인데, 우리 교회에서는 지루함이 없어요. 아멘 좀 하십시다. 예. 예배가 우리 교회는 절대 지루하지 않아요. 하여튼 어떤 분이 와도 지루함이 없는 교회다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뭐가 없냐면 포기가 없어요. 코뿔소 교회거든요. 뭐가 없어요? 포기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포기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걸 한번 들어보세요. 불평도 없어요. 화장실에 화장지가 없어도요. 손수건을 닦고 나와버려요. 절대로 불평 안 해요. 삼다 교회라. 에? 은혜가 많고 웃음이 많고 할렐루야. 에?
박수가 많은 교회.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박수를 많이 치라고 그래. 하나님께 박수의 영광. 할렐루야. 오늘 저는 대단히 여러분에게 그 도전과 또 위로를 주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려고 이 단에 섰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쓸 수 없다라고 나 스스로에게 나는 이래서 쓸 수 없습니다 라고 해서 기대하지 않는 삶을 사는 분들, 여러분 토기장이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서면 하나님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을 재생시켜주세요. 아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이런 사람도 썼다는 거 여러분 그것 한번 기억하시면 아 나도 쓰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이 될 겁니다. 제가 한번 알려드릴게요. 아브라함은 너무 노쇠했다. 노아는 술 취한 사람이었다. 야곱은 거짓말쟁이였다. Jacob was a liar. 레아는 못생겼다. Leah was ugly. 요셉은 학대를 받았고 모세는 말을 잘못했다. 모세 couldn't talk. 말을 잘못했다고 말이에요. 기드온은 두려우니까 기드온 was afraid. 삼손은 긴 머리, 장발을 하고는 긴 머리에 바람둥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썼다 이 말이야. 라합은 기생이었어요. 창녀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디모데는 너무 어렸어요. 어리다고 쓰지 못한다? 아니에요. 여기 어린 학생들이 있는데 어린 사람도 하나님 붙잡아 쓰시는 거 믿습니까? 다윗은 간음도 했었고 살인도 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그를 붙들어 썼어요. 재생했다고 말입니다. 엘리야는 심한 우울증 환자였어요. 여러분도 여러분 우울증 가지고 계신 분 있을 텐데 여러분 엘리야를 쓰신 하나님 여러분 쓰실 거예요. 아멘. 이사야는 벌거벗은 설교자였고 요나는 하나님을 피해 도망했던 사람이었고 나오미는 가부였어요. 여러분 혹시 가부 계십니까? 하나님 가부도 쓰시는 거예요. 그 가부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요번 파산했어요. 그가 부자였으나 파산. 여기 지금 어마어마한 부자였던 사람들이 파산했던 사람 여기 매도 앉아 있는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거부로 만드실 거야. 아멘. 세례요한은 벌레 먹는 노숙자였습니다. 아시죠? 예.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부인했고 그냥 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제자들은 기도하다 잠이 들어버린 그런 기도에 능하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마르다는 모든 일에 근심했던 사람이었고 그 막달라 마리아라는 한 여자는 귀신 들린 여자였습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이혼했었고 그것도 한 번 이상 한 번이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숫자를 세워야 될 만큼 삭개오는 너무 키가 작았어요. 어쩌면 장애인이었을 수 있죠. 그렇죠? 바울이 너무 혈기가 많았고 율법적이었습니다. 디모데는 몸이 연약했고 이 궤양이 있었죠. 나사로는 죽었었어요. 죽은 사람도 살려서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제가 나이라는 거 지금 이것만 나이라도 한 시간 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지금 해당 안 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을 쓰실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당신을 쓰실 거야. 이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당신을 쓰실 거라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Realize is blessing. 깨닫는 건 축복입니다. 아멘. 그래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너는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그랬습니다. 다시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뭐 때문에 그 집에 가게 했을까요? 도자기 굽는 거 가르쳐가지고 사업하도록 그렇게 만들게 해서 내려가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시청과 교육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그의 자녀들에게 때로는 보여주면서 아브라함도 그렇게 시청과 교육하셨죠. 하늘의 별을 보라. 바다의 모래를 보라. 세상의 티끌을 보라. 그 몽골 고비 사막에서 막 날로는 그 티끌 말하는 겁니다. 능히 네가 셀 수 있느냐? 셀 수 없습니다. 내가 너의 자손을 이와 같이 줄이라. 세상에 지금 자녀가 하나도 없는데 내 재산을 조카 루다한테 다 줘버릴까 생각하고 지금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말해. 내가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되리라. 상상이나 할 수 있어요? 나이가 많아. 사라는 이미 경수가 끊어졌어. 아이를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되는데 하나님은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거다라고 말하잖아요. 이 토기장의 집에 내려가서 무엇을 보여주고 싶었을까요? 자 우리 18장 1절 2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아멘. 그냥 도기장이가 있었단다. 도기장은 도기를 만든 사람이지. 거기는 물레가 있고 농로를 말하는 겁니다. 예, 그 흙을 흙 진흙 반죽을 이겨 농로 위에 올려놓고 그 농로 위에 올려놓고 돌리면서 만드는 거. 하나님이 설명하면서 그냥 여기에 집에 갈 데려갈 필요가 없이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보여주는 것이 얼마나 그 효과적인 교육인지 하나님이 이미도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그것을 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예. 그 농로 위에 있는 것은 뭐냐 이거야. 진흙입니다. 바로 네가 진흙이다 이거야. 예. 토기자기는 하나님이시오. 너는 진흙이다 이 말이에요. 옆 사람 쳐다보면서 진흙이 잘 만들어지셨네요. 빨리 인사 좀 하세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보면 흙을 이겨 사람을 만드신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은 토기장이세요. 하나님이 빚이신 겁니다. 아멘이시죠.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아멘. 우리는 진흙이에요. 로마서 9장 21절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있을 것을 하나는 천이 있을 것을 만드는 권이 없겠느냐. 사도 바울도 하나님은 토기장이시라고 그 토기장이신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쓰시기 위하여. 아멘. 이사야도 이렇게 말합니다. 64장 8절에 찾지 마시고 저를 보세요.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아멘. 아멘.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이 예? 주님의 손으로 우리 지으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작품이라 그 말이야. 할렐루야. 그 작품은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저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건 하나님의 독특한 작품이기 때문에. 지구상에 세상에 쌍둥이라도 다 닮은 것 같은데 어딘가는 달라. 하나님이 그렇게 독특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예. 근데 성형외과 가가지고 어? 저기 저 탤런트 누구처럼 해주세요. 그러면 어떡하라는 말이야. 예? 하나님이 독특하게 만드셨는데 예. 절대로 예? 예. 비교하지 말자. 그래야 행복하다. 아멘. 다 같이 비교하지 말자. 그래야 행복하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정말로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예? 그 여러분을 지으시고 빚으신 작품이라 그 말이야. 아멘. 예. 여러분 그 말 경주를 하면 말들이 번호판을 옆에다 걸고 막 뛰어요. 경마당에 가보신 분 계세요? 예, 이걸 테레비로 보는 것은 별로 실감이 안 되는데 경마당에 가면 어마어마하게 실감이 난다고 그러는데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예, 그런데 막 뛰는데 내가 이제 거기를 걸었을 거 아닙니까? 36번에다가 28번이 막 제끼고 나가는데 소기사가 다시 30번이 나가. 예? 이 두 놈이 막 제끼는데 내가 걸은 놈과 막 비교 얼마나 막 아슬아슬하겠어요. 근데 똑같이 돌아와 버릴 거야. 어떻게 해야 돼? 옆에 놈은 28번 걸었고 나는 36번 걸었어. 에? 어떻게 하냐고. 똑같이 돌았다고. 그럼 똑같이 상급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비디오 판독이라는 게 있어요. 에? 비디오 판독을 해봤더니 똑같이 들어온 게 아니더라고. 똑같이 들어왔는데 똑같이 들어올 때 36번 그 말이 휙 입술을 올려버린 거야. 에? 입술 하나 차이로 36번 말 우승. 네? 여러분이요 사람이라는 게 말이에요 이게 말 입술 하나 차이로
다 이게 그 순위가 매겨지는 것처럼 사람이 사람이. 여러분 우사인 볼트가 달 뛴다고 지가 무슨 빛의 속도로 갑니까? 예? 아 우리하고 별 차이 안 나. 한 5,000배 차이 안 나요. 예? 그게 뭐 차이 5,000배 차이 안 나는데. 그는 입술 하나 차이인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요. 좀 날씬한 여자들 앞에서 한번 입술 올려. 너고 나고 차이는 20km밖에 차이 안 나요. 예? 뭔 말인지 아시겠어? 내가 이 얘기를 듣고요. 와, 그렇구나. 그래가지고요. 저 훌륭한 목사님들, 막 큰 교회 목사님들 앞에 서면 조금 왠지 좀 작아지는 느낌 있잖아요. 교회가 작으면 그래요. 예. 또 어떤 목사님들은 또 내 앞 박영민 목사가 또 그렇게 큰 교회 목사라고 또 조금 그래. 그러지 말라 이거야. 예. 당신하고 나하고는 입술 하나 차이다 이거야. 한번 올리면 그만이야. 난 그때부터 맨날 그래요. 한번 딱 올려요. 딱 입술 한번 올리고 나면요. 그때부터 얼마나 담대해지는지 몰라요. 당신하고 나 차이는 하나 차이야 이거. 응? 절대로 비교하지 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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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너는 너대로 좋은 작품이고 나는 나대로 좋은 작품이다. 이 생각이 최고의 생각인 거야. 할렐루야. 잘난 사람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 못난 대로 산다. 야야야야야야. 노래가 있더라고. 자, 도자기 얘기로 다시 돌아갑니다. 토기장이 집으로 왜 갔을까? 하나님이 왜 그를 보냈을까? 중요한 것은 이 도자기를 진흙으로 만들었던 것만뿐만 아니고 그 도자기를 만드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천이 쓸 그릇도 있고 하나님이 귀히 쓸 그릇도 만드시는데 있는 것은 기능성, 사용하는 거죠. 기능성, 다 기능성. 이 작품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기능성과 심미성입니다. 아, 좀 어려운 얘기해서 미안해요. 심미성이라는 예술적 가치를 말하는 거고 기능성이라는 건 실용적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도자기에는 두 가지가 들어있어요. 네. 그러니까 기능성은 뭐냐면 내가 이걸 만들 때 어떤 용도로 만드는 거예요. 그 용도하고 전혀 다르면 예술성인 그런 심미성만 갖추고 있다면 그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볼 수만 있고. 그리고 또 기능성이 있는데 또 이 심미성이 없으면 또 거시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잘 비벼서 하나님께서 그거를 아름답게 만드신다 이거예요. 이 두 가지가 우리한테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기능성은 뭐냐? 하나님이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작업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낼 때는 분명한 사명을 주셨어요. 아멘. 그 사명을 하나님의 자발적인 도구가 되는 것, 사명을 위해. 아멘. 그것이 기능성이고 하나님을 즐거워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심미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미션,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이 열방을 구원하고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 사명을 우리 이루어야 돼. 아멘. 그래서 택한 그릇이다 그 말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택한 그릇이다. 시작.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비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또한 도구라 그 말이에요. 아멘이시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말이에요. 우리를 단단하게 하시기 위해서 연단하신다고 그랬어요. 도자기는 반드시 삼촌대의 불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진흙이 작품이 되는 거야. 아멘. 하나님이 내게 감정이 있으잖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이 나를 멋진 작품으로 만들어내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라 그 말이야. 아멘. 좀 크게 합시다. 아멘. 여러분의 삶이 어려움이 왔을 때, 애기차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거 왜 이런다냐 이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더 견고하게, 더 단단하게, 더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구나. 믿고 알렐루야. 믿음으로 그 시험과 그것들을 이겨나가면 여러분들은 욥의 고백처럼 연단하여, 연단한 후에는 정금처럼 나올 것입니다. 아멘.
그 진흙이 삼천도의 불을 통과하고 나니까 바짝바짝바짝바짝바짝바짝바짝 빛이 나는 청자기로 변하고 백자기로 변하고. 아멘 좀 크게 합시다. 얼마나 멋있는 작품으로 변하냐 이거야. 그것을 보석도 담아주고 말이야. 예. 그 빛이 난다고 그걸 이제 오강으로 만든 걸 써야지 그 계식도 거기다가 보석 담아놓으면 되겠습니까? 요즘은 화장실이 바로 옆에 있는 집에 되게 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은 없는데 옛날에는 이 오강이란 도구가 얼마나 하여튼 이사 갈 때 오강 가져가야 돼. 무조건 다른 거 다 버려도 그래. 그래 안 그래? 어허? 오강이 얼마나 오강은 화장실이에요. 다 이목에 뒀다가 에? 마려우면 바로 그냥 거기서 하고 딱 뚜껑만 딱 덮어놓으면 아침에 버리면 돼요. 얼마나 필요한 도구인지 몰라 오강이. 그래 안 그래요? 예. 그러니까 오강은 생각하기를 아 저놈은 보석을 담았는데 왜 나는 자꾸 그런 거시기를 담을까 해서 나는 싫어 하고 자기의 그 사명을 다하지 못한다면 도망가 버린다면 꼭 어디다 쓰겠습니까? 그런 부숴버린다는 거야. 여러분 이사야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30장 14절 나중에 찾으세요. 그가 이 나라를 해파하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해파함 같이 아낌이 없이 파쇄하리니 그 조각 중에서 그 아궁이에서 불을 취하거나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얼마나 부셔버렸으면 그 조각으로 불이라도 뜨고 물이라도 떠서 이렇게 옮길 수 있었는데 그것도 안 될 만큼 부셔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명을 감당, 하나님이 우리를 그릇으로 만드셨는데 그 그릇이 하나님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진노가 그 그릇에 임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는 토기장이십니다. 다 같이 새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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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새롭게 빚으신다. 우리가 애초에 만들어진 그 그릇대로 우리가 쓰지 못하고 그때 예,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다시 빚으셔요. 자, 3절로 4절. 내가 시작.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노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을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러니까 이게 터졌다 이 말은 이게 그가 그 토기장의 그 생각대로 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 진흙이 진흙의 마음대로 살려고 하면 안 돼요. 예. 다시 하나님은 그것을 빚어주신다. 아멘. 이것이 은혜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다시 빚어주신다. 이것이 은혜다. 그렇습니다. 나를 그냥 깨서 버려버리지 않고 그걸 다시 예? 다시 그 진흙으로 만들어서 나를 다시 빚어주는 은혜. 이것이 은혜라. 근데 이걸 우리가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가 이 토기장이의 이 예레미야 18장에 나오는 이 설교는 강력한 설교였습니다. 이게 박영민 목사가 설교할 때 아주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설교가 하여튼 이게 어느 설교보다도 강력하다라고 여러분 느낄 때는 뭐냐면 이 박영민 목사가 그것을 경험했던 설교예요. 내가 이미도 확실하게 경험했던 설교는 너무나 강력하게 나가요. 예레미야 18장은 예레미야 여러 설교 중에 가장 강력한 메시지였어요. 왜 그랬을까? 그것은 자기의 내면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설교 한 편은 책상 위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특별히 박영민 목사 설교는 여러분들이 유튜브나 방송을 통해 들어보세요. 지나간 설교 들어보세요. 제 설교가 책상에서 만들어진 설교인가? 아니면 삶에서 내가 살아오면서 그 하나님과 그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과 그 만나는 사건 속에서 나타나는 설교인가? 여러분들은 그 설교를 들으면 바로 알 수 있을 거예요. 절대로 나는 내 설교를 책상에서 만드는 설교가 아니에요. 예? 내 삶에서 하나님 만난 사건들을 말하는 설교라 그 말이야.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그 하나님 말씀 속에 기름 부어주는 그 메시지를 전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특별히 이 박인민 목사 설교를 듣기 위해서 온갖 처세를 몰려들고 테레비 앞에서 제 설교를 주목하고 있는 것이죠. 예, 이 에레미아가 예, 이 모태로부터 에레미아서 1장 5절 이건 찾아야 돼요. 에레미아서 1장 5절
예레미야서 1장 5절입니다. 자, 시작. 내가 너를 모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 선자로 세운더라 하시기로. 자, 첫 번째 하나님이 이 에레미야를 불렀을 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내가 네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했고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이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 처음 들은 하나님의 음성, 에레미야를 부르신 다음에 1장은 처음이죠. 에레미야 하나님을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아닙니까? 자기 입으로 말했을 때지만. 그런 이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충격적인 메시지였다 그 말이야. 아, 하나님은 나를 짓는 거구나. 내가 그때 뭐냐,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그냥 얼레리 꼴레리 해가지고 내가 태어나는 게 아니구나. 그냥 이건 못해서 나를 짓는 거구나. 그 짓는다는 단어가 야짜르예요. 야짜르. 다 같이 야짜르. 이게 히브리 단어입니다. 야짜르. 여기 짓는다. 에? 빚는다 그 말이에요. 마치 흙으로 도자기를 빚는 것처럼 못해서 나를 빚었다 그 말이야. 그걸 전에 나를 이미 알았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 여러분, 여러분이 그냥 인생의 불발탄으로 어쨌든 이 땅에 태어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굴러다닌 것은 하나님이 여기 있네, 굴러다닌 것이 있네 하고 주워버린 게 아니라고요. 이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 여러분 모태에 생기기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았다 그 말이야. 그리고 성별했다 그 말이야. 아멘.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렀다 그 말이야. 이것이 어마어마한 은혜야 이 말이야. 에레미야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가슴에 담고 살았는데 갑자기 요짜로 앞으로 이 토기장이를 요짜르라고 그래요. 요짜르. 다 같이 요짜르. 빚는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짜르를 가슴에 품고 있는데 갑자기 요짜르 앞에 하나님 나를 보내시는 거예요. 응? 야짜르, 야짜르. 나를 짓는 분, 나를 성별하신 분. 그것이 너무나 은혜 받아가지고 예레미야는 야짜르의 딸에 대해 최고 은혜를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요짜르라는 이름을 가진 토기장이 앞에 나를 세우실 때 얼마나 은혜가 됐겠어요. 나를 다시 빚는 분이라 이 말이야. 그러나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아주 얼마나 힘 있게 선포해. 내가 상상이 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저는 부서진 그릇이었어요. 여기선 박영민 목사는 깨져버린 그릇이야. 누구도 취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초라한 더럽고 추한 그릇이었어요. 더러운 이 그릇을 주님 쓰시려고 이따가 우리가 부를 찬송입니다. 내 이름 불러주시니 이 여인 은행가 되지 못하고 된 줄 알다가 쓰러진 이 몸은 빈손 들고 십자가 앞에 무릎 꿇어 싸우니 오 내 주님 이 마음에 자정하여 주소서. 더럽고 추한 그릇이 깨끗함을 입어서 성전의 기물이 되니 이 여인 은혜인가. 아멘. 세상에 우리처럼 더럽고 추한 그릇, 네? 아무도 우리를 쓰지 않는 그런 그릇을 깨끗하게 하셔서. 아멘. 우리를 성전의 기물로 써주시니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전으로 이끌려 하나님의 자녀로 칭해 주시고 여러분을 쓰시려고 사명 맡겨주시니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입니다. 아멘. The Great Commission, 더 위대한 사명을 받은 자들. 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더 위대한 헌신, The Great Commitment, 위대한 헌신을, 네? 통하여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작품인 것을, 하나님의 존귀한 그릇인 것을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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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놀라. 이 명품적 진리, 자기가 체험한 이 명품적 진리를 예레미야는 토기장인 집에서 발견했다 그 말이야. 나는 진흙이다. 나는 주님의 손 안에 있는 진흙이다 그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이것을 쓸모없는 나를 다시 터져버린 진흙을 다시 이겨서 물레에 넣고 다시 나를 빚어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다윗은 살인자였지만 엘리야는 우울증환자 했지만 여러분 누구는 창기였고 가부였고 나약했고 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인이고 내가 아까 얘기한 그런 모든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핸드캡을 가지고 살았지만 하나님은 다시 멋있게 재장시켜서 위대한 명품으로 살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준다 그 말을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여러분 에티리 파라블 이것은 사건하던 비유입니다. 에? 얼마나 에? 이 예레미야가 이, 에? 이것을 그 물레를 그리고 물레 위에 있는 진흙을 보면서 그렇구나 나는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 싶은 대로 나를 빚으시는구나 말이야. 응?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여러분을 어떻게 쓰시려고 빚으셨을까요? 하나님 분명히 토기장이시라고 그랬는데 자기의 토기장이가 기했을 것 전일 것을 주님이 그 고난을 가지고 여러분을 빚으셨다 그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다시 작업을 하세요. 이것이 은혜예요. 베레버린 것 여러분 토기장이들이 깨는 거 보셨죠? 아, 우리가 볼 때는 텔레비전 멀쩡한 걸 막 멍청하게 막 깨서 버려버리잖아요. 안 보셨어? 가슴이 끄먹끄먹 하잖아. 저 5천원이라도 주고 팔지. 그 아까운 걸 막 깨서 버려버리잖아. 예? 이게 쫙 보잖아요. 이제 3천도 그 불가마에서 꺼내온 걸 하나씩 봐요. 이렇게. 팍! 이렇게 던져버리는 거야. 그것도 막 좋은 거 이래 놓고. 토기장의 손에서 깨져나가는 거야. 근데 다시 우리를 빚은다? 이게 은혜인 거야, 이게. 여러분이 불량품으로 여러분, 우리는, 이미도 우리는 닭께서, 뭡니까? 에? 그 깨져버린 사금팔로 땅을 뒹굴어야 될 우리인데, 지금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붙들어 쓰신다는 거야. 이것을 그레이스라고 그러는 거야. 이걸 은혜라고 그러는 거야. 이걸, 에? 성경에 기록된 말로 헤세드라고 해요. 헤세드. 이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단어예요. 예? 이 모든 인구가 우리가 쓰는 단어 중에 최고봉의 헤세드예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그 놀라우신 그 하나님. 나를 다시금 쓰시겠다고 말이야. 응? 형편없이 살아온 지난 날들. 응?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살다가 깨져버린 인생. 금이 가버리고 흠집이 나고 이제 누구도 내 시선을 두지 않고 눈길을 두지 않는 그런 깨져버린 도자기를 하나님은 다시 쓰시려고. 아멘. 더러운 이 그릇을 주님 쓰시려고 내 이름 불러주시니 여인 은혜인가 영민아 사랑하더라 영민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오늘 우리 시간에 여러분 각자 이름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더라 내가 하나밖에 나들을 내가 내놓을 만큼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니 그 사랑의 하나님을 오늘 뜨겁게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돌리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은 분. 그래서 우리도 포기는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포기란 단어는 배추 살 때는 한 포기 두 포기 세는 거지. 어디서 포기가 있어. 포기하지 마! 우리 교회는 컵불소 교회예요. 컵불소는 뿌리 깨져나가도 가는 거야. 하나님이 부르시는 방향을 향하여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방향을 향하여 응? 생명을 걸고 나가는 거야. 생명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죽음의 종말은 천국일 뿐이니까. 아멘. 어떤 선교사님인데 종교하는 선교사님인데 아들이 아프리카에 기니 지금 거기 에볼라 바이러스 가는데 그 서부 아프리카에 그 정말 아무도 살지 않는 그 온주민 빌리지에서 예, 성교하고 있는 그 아들한테 가는데
배 말라가지고 복음 전하겠다고 이골 저골 이산골 저고산골을 다녔는데 아무도 선교사지만 마음이 짠하더래. 그래서 여기 뭡니까 그 박스 거기에 무슨 종이가 있습니까 아프리카에? 네? 박스 쪼가리 돌아다니니까 거기다가 내일 떠나는데 기가 막힌 말도 못하겠고 아들한테서 아들아 우리 열방에서 죽어 네? 하늘 한복판에서 만나자. 네. 언제 다시 이별할지 모르는 그 편지를 써놓고 그냥 따라왔대요. 네? 지구촌 한 구석을 지키는 네. 누구도 알아주지 않잖아. 근데 그는 자기가 무슨 그릇으로 선택됐는지 알았기에 목숨을 걸어버리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용사들은 하나님의 부르시는 방향을 향하여 믿음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겁니다. 그분이 만드신 목적을 이루기까지 우리는 죽지 않아요. 아멘. 그게 아세요? 절대로 죽지 않아요. 제가 이번에 에볼라 바이스 때문에 아프리카 못 간다니까 성도들이 엄청 속으로 좋아하더라고. 목사님 혹시나 가서 죽으면 안 되는데 있어도 간다고 할 것 같은데 안 간다고 해. 다행히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참 이상한 교회에 내가 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 심정 이해하지만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거죠. 사명을 마치기까지는 절대로 안 죽어요. 죽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그 목적과 계획 속에서 몇 해 짓기 전에 나를 벌써 알았고 나를 성별했는데 하나님이 그냥 나를 부르시겠어요?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목숨을 걸고 일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그냥 부르시겠냐고. 사명이 끝나는 날 가야지 눈썹이 휘날리도록. 다시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라. 자 6절을 다시 보시죠. 예레미야 18장 6절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응? 내가 너를 다시 빚어버릴 수 있다 이 말이야. 걱정하지 마라 이 말이야.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우리는 주님의 손에 들려진 진흙이에요. 우리는 스스로 선택할 권리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고 아멘 순종하도록 지어진 인간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뻣뻣하십니까? 왜 이렇게 고집이 많으십니까? 왜 하나님의 창조로 살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입니까? 왜 당신 뜻대로 살려고 하냐 그 말이야.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지어진 인간이 왜 하나님이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예배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왜 일주일에 한 번 예배하는 것으로 만족하며 사는 것입니까? 뭐 때문에 여기에 살고 계시는 것입니까? 이 땅에 왜 내가 존재하는 것입니까? 이 가치를 아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가치가 어딘지 알 수가 있어요. 골프 치는 사람은요 골프가 가치인가 봐. 우리가 볼 때는 답답하죠. 그걸 왜 그렇게 때려가지고 넣냐 그냥 제가 집어넣어버리면 그만이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런데 그 사람이 생각할 때는 그게 아니거든요. 에? 그 시간 없이 바쁘다는 사람이 그래서 사비님 못하고 주일에 못 나온 사람이 지금 저쪽 그린에서 지금 이거 하고 있어요. 이거 에? 새벽 3시에 화장실 갔다 오면서요 그저 거실에 펼쳐놓은 조각대기 그 그린 있잖아요 거기 가지고 새벽 3시에 그 사람의 가치는 골프가 얼마나 대단하길래
아래 김 사장하고 내가 쪽팔리게 말이 이번에는 한번 거시기 해버려야지. 예? 하나님께 예배하는 건 입힌게 접힌게 되면서 있다 없다 별일 따면서 이게 지금 제대로 사는 거냐 그 말이야. 하나님의 손길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130편 139편 10절에 보니까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나이다. 아멘. 다시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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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인생에 압도당하는 문제가 있어요. 같이 살다 보면 인생의 인생길에서 압도당할 문제를 만난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 누구의 손을 통해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제가 이번 주에 몸이 많이 아팠어요. 예, 네. 제가 누워있는데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참 내가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과 그 아픔 가운데서도 깊은 교제를 누리고. 예. 네. 그런데 뭐냐면 우리는 정말 연약한 그릇이에요. 너무 무리하면 깨져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그릇이고요. 예. 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질병 앞에 여러분이 얼마나 초라한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그 재산이 여러분 세 명을 지켜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최고의 부자가 지금 누워 계시잖아요. 돈으로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재산의 절반 주겠지 않겠어요? 박영민 목사가 안수해서 자기를 고친, 제가 그분을 고친다면 그분이 나한테 틀림없이 재산의 절반 준다고 얘기할 거예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절반이 뭡니까? 다 줄 수 있어요. 인생이 약한 겁니다. 하나님이 불어버려 날아가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예요. 먼지라 그 말이야. 진흙이에요. 진흙은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이 압도당할 문제 앞에서 의지할 분은 하나님. 왜? 그분은 다시 빚으시는 분이니까. 그분의 손길 앞에만 있으면 우리는 언제나 다시 회복할 수 있고. 아멘. 아멘. 저는 질병 앞에서 제가 청년 때 너무나 약했어요. 네. 그래서 나는 피를 토하며 죽어가던 사람이었다니까요. 체중이 38kg. 여러분 우리 샤론이가 지금 8살 먹은 애가 34kg 나가. 어제 샤워하더니 아빠 34kg야 아우 정말 좀 찐 것 같아 이러더라. 초등 6살짜리 34kg인데 내가 38kg였어요. 그냥 뼈에다가 가죽, 살로 가죽만 도배를 해놓은 거예요. 그때 제가 살고 싶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목적, 나를 분명히 이 땅에 보내실 때는 분명히 목적을 가지고 나를 보내셨는데 이렇게 내 인생을 끝내시렵니까? 하나님, 내 생명은 이렇게 데려가실 것입니까? 당신의 목적으로 나를 좀 써주십시오. 5년만 써달라고 그랬어요. 제가 부탁드렸습니다. 하나님 5년만입니다. 5년 이상 구하지 않겠습니다. 5년만 저를 당신의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있을 텐데 그 목적을 위해 나를 쓰시고 나를 데려가십시오. 그렇게 눈물로 간구하던 저에게 우리 주님의 손길이 임했어요. 그 독이장이신 나를 어머니 뱃속에 짓기 전에 나를 알고 계시고 나를 성별하셨던 그 하나님, 그 예레미야를 불렀던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그는 나를 만졌네. 내 영혼을 나는 그를 느꼈네. 그 숨결을 그는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나는 그를 떠나지 아니하리. 주의 사랑이 있으면 나 애롭지 않아. 주의 사랑 안에서 나
소리 없지 않네. 그는 나를 만졌네. 내 영혼을 그는 나를 만졌네. 내 육신을. 아멘. 하나님께 박수의 영광을. 그 따뜻한 사랑의 손길이 나를 살렸습니다. 나는 그 손길을 지금도 그 손길만 생각하면 미쳐버릴 것 같아요. 그 주님이 나를 만져주셔서 나를 살리시고 초라하고 깨져버린 나를 다시 빚어주셨는데 내가 무엇을 더 이상 원하리요? 나는 그분에게 미쳐버린 청년이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미쳐 살지만 그래서 정말 미쳤어요. 왜? 사람들이 나를 미쳤다고 그랬어요. 너 예수에 미쳤구나. 우리 형님까지도 영민아 내가 너 보니까 너 미쳤구나. 형 나는 미쳐도 되는 사람이야. 알잖아? 난 미쳐도 되는 사람이야. 나는 예수에 미쳐 살다 죽을 거야. 주님이 나를 깨져버린 나 한 덩어리 진흙 같은 나를 다시 빚으셨어요. 그분의 따뜻한 손길. 마태복음 8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그가 누구냐면 묻는 병 환자입니다. 내가 오라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 나병이 나아지더라. 내게 잘 들으세요. 문둥병 환자는 구약시대에 저주받은 병이었습니다. 누구도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접근해 오면 나는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나병을 가진 사람입니다. 나에게서 떠나십시오. 접근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외쳐야만 해요. 외치지 않으면 그 사람 죽이는 거예요. 이런 어마어마한 병. 누구의 손길도 닿지 않는. 예수님도 그 사람 만질 필요가 없어. 그냥 말씀만 해도 돼. 내가 원하는 깨끗함 받으라. 말씀만 해도 되는데 주님이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그 문둥병은 내가 이 병에 낫지 않고 그냥 죽어도 좋다 이거야. 누군가 사랑의 손길 한 번만 그 손길이 닿는다면 난 죽어도 좋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셔요.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독일에서 유학 간 한 목사님이 지금 시대 말고 옛날 초창기 때 독일 누구도 안 갔을 때 독일로 신학이 이 신학의 그 어마어마한 그런 그 신학자들이 다 독일에 있거든요. 독일 신학을 하면 좀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독일에 가서 교수가 되겠다 갔는데 그 유명한 교수가 그 유명한 교수 강의를 수많은 학생들이 거기 집중해서 강의를 듣는데 첫 강의 때 그러더래.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습니까? 그랬더니 아, 네. 그랬더니 우리 한국 학생이 막 불이 있었으니까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믿는 사람이 여기 있단 말입니까? 누굽니까? 이러더래. 자기를 찾으면서. 자기 혼자. 그러면 지금 여기 신학대학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지 않는 사람만 뭐 있단 말인가? 갈등이 시작된 친구가 그러더래. 그 옆에 앉는 사람. 나중에 이제 수업 끝나고. 야, 너 진짜로 믿는 거냐? 이러더라는 거야. 믿는다고. 너 하나님 악수해봤어? 너 하나님 악수해봤어? 이러더래. 손 만져봤냐고. 그런 적 없다고. 그래서 4년 동안 너무 갈등하면서 공부를 했대요. 예. 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한국에 돌아왔더니 독일에서 신학을 했다고 바로 신학교 강단에 세워주더래. 그 강의를 했는데 예. 네. 아니 한국에 와서 강의를 하니까 나를 굉장히 그 진보 자유주의자로 자기를 이렇게 보더래요. 자기는 독일에서는 굉장히 보수자로 봤는데 신학교 강단에 서니까 자기를 너무 자유자를 보더라는 거야. 그래서 왜 그럴까 했더니 동료 목사가 자네가 먼저 목회를 하고 신학교 강단에 서야 되겠다. 그래서 그럼 목회를 해볼까. 그럼 그때 당시에는 뭐 어디든지 오라면 갈 데가 많아요. 왜냐면 목사가 별로 없었으니까. 근데 어디를 오라고 해서 순전한 마음으로 갔어요. 예. 가는데 밤에 도착해가지고 이제 예. 짐을 풀고 그 다음날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강단에 섰는데 설교를 못할 상황이 벌어졌어요.
앞에 있는 사람이 여기 이혼 집사님 여기 봐요. 예? 앞에 있는 사람들이 구멍만 보이더래. 예? 이 희한하게 생긴 사람들이 이렇게 너무 놀래가지고 그런 정보를 모르고 가가지고 예 거기에 그 한센스병이라고 하는 나병 환자들이 모여 있는 그런 교회인 거예요. 그 얘기도 안고 그냥 오락에서 갔는데 예. 그래서 자기도 그냥 정신이 막 몽롱해가지고 설교를 막 행선수도 하다가 내려갔대. 예. 네. 그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예. 네.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이제 나갔는데 다 간절한데 아무도 없길래 교회당에. 저 밖에 붙여서 기다리게 돼. 새로 오신 목사님 악수한다고. 그 한센스병들이. 그래서 그냥 악수를 이렇게 했는데 자기도 모르게 잡았는데 독수 잡아보더라는 거야. 잡아놓고 자기를 비비더라는 거야. 한 손으로 또. 에? 손마디가 없고 그냥 손목만 입고 있는데 손목에 엄지손가락 하나 달려있는데 그 손가락으로 자기 이렇게 비비더라는 거야. 막 이렇게 비비. 그걸 보니까 거의 고름이 막 터져나올 듯 말 듯 하는 그런. 에? 그걸 비비는데 너무 놀래가지고. 다음 얘기가 에, 자기를 주저앉히는 거야. 목사님, 저는 이렇게 건강한 손을 40년 만에 처음 만져봅니다. 40년 만에 처음. 자기가 태어났는데, 에, 자기가 여자로 태어나서 이제 이렇게 살아가는데 아주 어릴 때 아버지가 자기가 이제 그 병이 걸린 걸 알았어요. 근데 아버지가 칼을 이렇게 가시더니 뒤에다 칼을 넣는 거 자기 봤대, 문틈으로. 근데 자기 방에 왔다 갔다 하시는 거야. 예? 예, 가톡을 위해서는 이 아이를 없애야 되고. 이 아이를 보니까 내 새끼인데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나를 없애려고 하는 거야. 알았어. 그러다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나를 그렇게 못하는 거야. 또 그것도 알아. 엄마가 눈치를 채고. 아이를 불러가지고, 야, 너. 어디론가 가서 네가 하나님 놀 곳이 있을 거야. 가서 죽지 말고 살아야 돼. 잘 가. 그래서 엄마가 자기를 보내더라는 거야. 그래서 정신없이 막 뛰어다녀야 가다가 저수지에 서가지고 내가 죽어야지. 그러면서 죽으려고 뛰어내리려고 하는데 죽지 마! 그 엄마가 그 아이 뒤를 계속 따라오는 거야. 왜? 죽을까 봐. 네, 보내놓고도. 다시 엄마가 싸놓은 거죠. 이거 넣어주려고 가져왔어. 내가 너 보내면서 넌 반드시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너 따라온 거야. 부탁이 있다. 죽지만 살아다오. 그래가지고 죽지면서. 그러니까 이제는 죽고 싶어도 못 죽는 거야. 엄마가 그 눈물로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 그래가지고 어떤 마을에 가서 그 병든 사람과 같이 살아가는데 하나님 섬기고 예배하는데 누구도 자기를 만져준 적이 없는 거야. 근데 새로 부유하신 목사님이 자기를 손을 대준 거야. 에? 40년 만에 내가 그 손을 건강한 손을 만졌으니 나는 지금 죽어도 한이 없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문둥병에 손을 대신 이유 아시겠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왜 그런 거 아시겠죠? 그에게는 치유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누군가 나를 만져주는 거 그게 얼마나 사모됐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피로까지 아시는 분이시다. 그 말이야. 나중에 그곳을 떠날 수가 없는 거야. 그 말을 듣고 나서는. 너무나 어려워. 목회 환경이 너무 어려워. 그런데 편지 간장이 왔어. 독일에서 자기를 가르쳤던 그 교수가 하나님 살아있냐고 살아있는 거 믿는 사람 지금도 있냐고 했던 그 교수가 자기 제자인 그 사람, 자기가 이제 은퇴하게 됐는데 내가 내 제자 중에 가장 똑똑한 놈 하나를 골랐는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밖에 없다. 너 와서 내가 한 교수 자리를 네가 해라. 그렇게 초청장이 날라온 거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독일의 유명한 신학교에 그 유명한 교수가 자기를 제자로 삼는 거야.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할렐루야! 하고 가려고 그러는데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질 않는 거야. 아무리 기도해도. 그래서 편지를 썼대요.
못 갑니다. 네. 못 가는 이유는 목회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돌교사 그 편지를 받고 도대체 이놈이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목회를 하길래 이렇게 좋은 교수 자리를 어? 초청을 해도 안 온단 말이냐 하고 내가 한국에 갈 거 말고 한국에 온 거야. 한국에 왔는데 그 교수님도 늦게 도착해서 밤에 하룻밤 자고 아무 말도 안 했어. 이제 정보를 안 준 거야. 목사님 오셨으니까 새벽 예배 인도해 달라고. 그 교수님이 목사님인데 딱 새벽 예배 서로 자기가 똑같이 충격을 받은 거야. 자기는 통역을 하고 옆에 서 있는데 이 교수님이 행선수를 하는 거야. 또 자기가 똑같이. 그 다음 아침을 먹고 그 교수님이 울더래요. 자네 정말 존경하네. 내가 자네 존경하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삶이구나. 내가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신 걸로 믿겠네. 그 교수가 거기서 회개하더라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을 믿느냐고 했던 그 교수가. 하나님 악수해 봤냐고 말했던 교수. 그게 바로 하나님의 손이라 이 말이야. 말씀 맺겠습니다. 그림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그림 하나 띄워주세요. 렘브란트라고 하는 그 위대한 화가가 돌아온 탕자라는 이 돌아온 탕자라는 이 성경의 그림을 그리려고 얼마나 오랜 시간을 스케치를 했는지 몰라요. 근데 떠오르질 않아. 예.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그 그림을 그리다가 지우고 다시 그리고 그러다가 마지막 죽기 전에 유화를 입혀서 마지막 작품을 만들고 좋은 작품. 이건 어마어마한 작품입니다. 돌아온 탕자.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이제 인터넷에 뒤져서 보세요. 여기 보기는 보이지만 여기에 지금 아니 크게 해주세요. 크게 해주세요. 눈이 지금 그 아버지의 그 빨간 망토를 입은 아버지가 눈이 멀어 있어요. 그 아버지를 기다려 눈이 멀어버린 사랑의 그 어? 그 다음에 탕자는 머리 깎았죠. 죄수를 의미하는 겁니다. 죄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발을 벗겨져 있고 발은 상투투성의 발입니다. 거기 어깨에 아버지의 두 손이 얹어져 있어요. 손길이 얹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보세요. 여기 오른쪽 손은 아주 부드러운 손이에요. 어머니의 손 같아요. 그 왼쪽 손은 손이 달라요. 아주 그 남자의 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 같은 그리고 아버지 같은 하나님의 그 손길을 그 탕자의 등 위에 올려놓은 이 그림이 아주 위대한 그림입니다. 이 그림 보기에서 그 미술관으로 사람들이 달려가요. 네. 이 그림 하나, 그냥 그림을 화가들은 그냥 그림 같지만 정말로 위대한 화가들은 그렇게 고민하고 그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의 새로운 시작, 그러니까 처음부터 임했었고요. 이제 다시 리크리에이션, 재창조의 사역에도 우리에게 임하시는 겁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로 9절에 보면 엘리야를 우울증 걸려서 노댐나무 아래에서 나를 죽여달라고 그렇게 하고 있던 그 엘리야를 천사를 보내서 오름 만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노댐나무 아래에 있는 그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오름 만지고 그 이르시되 일어나서 먹어라. 네, 일어나서 먹어라. 여러분 가장 외로울 때 그 다가온 그 손길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요 우리 집사람이 부산 사람이고 경상도 사람인데요. 제가 몸이 진짜 아팠을 때 예, 제가 이렇게 그 같은 어떤 거 내가 이렇게 알바를 하고 있었는데 내가 이렇게 막 굉장히 몸이 안 좋아서 막 열이 나고 막 그런데 예, 그 누님이 내 머리를 만져보더니요. 우리 가서 뭘 해와요. 그래서 뭐 전복죽 같은 걸 해먹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는요 나한테 영민아 먹으래이 먹어야 산데이. 이 경상도 진주 누나였어요. 경상도 진주 출신 누나인데 경상도 말로 먹으래이 먹어야 산데이. 그때 진짜 눈물로 그걸 먹고 내가 일어났는데 그때 결심했어요. 나는 경상도 여자하고 결혼한다. 나는 경상도 여자하고 결혼한다. 그래서 우리 김찬이가 나를 만난 것은 그 순전히 김진주 진주 사던 그 누나 덕입니다. 예, 먹으래 먹어야 산대. 예, 나 혼자 그렇게 예? 예, 사실은 당구장에서 제가 일했거든요. 당구장에서 강주 10층 당구장이라고
예? 금남로에 있는 당구장이 있었어요. 거기 경주 최고 큰 당구장인데 제가 거기 매니저였습니다. 예. 그래서 아나운서 거기는 당구장을 당구장에는 그 아나운서 멘트가 있어야 돼요. 게임 혼자 오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예? 둘이 같이 안 오고. 예.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매너 자랑하는 300담 막 기다리고 계십니다. 게임하실 분도 대화도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게임하실 분 딱 게임 붙여주고 그 다음에 게임할 사람 없으면 내가 더 게임도 해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또 포만하면 기가 막히잖아요. 예? 볼도 닦고 그런 거 하는데 이제 그 주스를 이렇게 당구 치면 주스 나눠주잖아요. 당구장 안 가보셨어요? 우리 교회 당구장 운영한 사람이 있어요. 얼마 전에 그만뒀는데. 예, 그럼 이제 주스 나눠준 누나가 있었어요. 그 누나가 예, 진주 누나인데 예, 잠깐 왔다 간 누나인데 나한테 그렇게 잘해주셨다고요. 근데 그렇게 나를 만져주고 그 전복죽을 줬던 그 누나 그리고 다정한 목소리로 먹으래 먹어야 산대 이 말이 나로 하여금 경상도 여자에게 결혼하게 만들어버린 거야. 예,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의 손길이 바로 여러분 옆에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라고요. 절대로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고 아멘. 하나님 은혜를 붙들고 압도당하는 문제 앞에서도 힘있게 나가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오 사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놀라우신 주의 사랑 놀라우신 주의 은혜 놀라우신 아버지의 주의 놀라운 사랑 앞에 아버님의 참으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주의 손길만 있다면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